짐승이라 하였다. 그리도 따뜻했던 저하가 나에게 짐승이라 하였다. 나를 그리도 어여삐 여겼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천한 것을 대하듯 그렇게 나를 때치셨다. 저하께서 나란 존재를 알지 못했던 머나먼 과거부터 저하를 마음에 품었다. 연모하였기에 지켰고 연모하였기에 함께 있고 싶었다. 하지만 그분에게 나는 결국 짐승이었구나. 저하, 소녀의 아버님께서 몸에 좋다는 귀한 약초를 달여 보내신다고 합니다. 드시고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사옵니다. 고맙구나.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저하, 저하께 허락을 받지 않고 처소의 발걸음하게 되어 송구하옵니다. 허나 소인이 들은 말이 정말인지 급히 확인하고 싶어 이리 무례를 무릅쓰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호위무사가 급히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자리를 피해줄 수 있겠느냐? 이리 와주었는데 금방 보내게 되어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이리도 이른 아침에 만남을 허락해주시어 소녀가 감사하지요. 그럼 소녀는 물러가보겠사옵니다. 토아가 투옥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하? 그래, 감히 원나라의 세자를 해하였으니 투옥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토아가 저하를 해하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저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하도 아시지 않습니까? 보거라, 그 짐승이 내게 어떤 짓을 했는지. 그 짐승 때문에 내가 월나라의 후계자이니 내가 다시 허수아비 신세가 되게 생겼는데 어찌 그 짐승을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저하, 오랜 친누인 내가 내게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도화가 짐승입니까? 그래, 짐승. 그깟 짐승에게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었다. 지 앞에 계신 분이 제가 모셔온 주군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하만을 바라보던 아이를 뒤로 한 채 권력을 쫓고 연모하는 마음을 짓밟고 배신하고 탓하고 있는 제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정말 제가 모셔온 저의 주군이 맞습니까? 지금부터 저하께서는 제 주군이 아니십니다. 그래, 그대들은 투옥되어 있는 도화를 어찌 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오? 전하, 소인의 의견을 밝혀도 괜찮겠습니까? 그래, 대월간의 김녀석, 자네가 있었지. 얼른 말해보거라. 도화가 그 어떤 명의도 고치지 못하였던 세자저하의 병을 고친 것은 사실이오나 고작 평민, 아니 천민일지도 모르는 계집입니다. 그리도 천원자가 세자저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영광을 입고도 감히 세자 조화를 해하려 한 것은 분명한 중재이옵니다. 그리하여 그러므로 소인은 투옥되어 있는 죄인 도화의 사형을 명하시어 월나라의 왕족을 해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삼아 주십시오. 전하. 본보기를 삼아 주시옵소서 전하. 경들이 의견이 그리하고 그 뜻이 분명하니 집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구나. 여봐라! 오늘 밤 중재인 도화의 사형을 명한다! 도화야. 청명님. 도망가야 한다. 전하도 널 살려줄 생각이 없으시다. 그러니 도망가자. 내가 함께 갈 터이니. 도망가면요? 이곳에 저하가 계신데 도망가면 저하의 곁엔 누가 남습니까? 누가 남냐니. 소녀는 청명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오래전 저하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저하께선 괜찮으십니까? 지금 네가 저하를 걱정할 때냐. 너를 배신한 걸 알고 당차게 구슬을 가져오던 넌 어디 가고 이리도 미련하게 갇혀있는 것이냐. 소녀의 구슬을 품은 채 다른 여인과 마음을 동하면 소녀의 구슬은 깨져버립니다. 인간의 몸 안에서 구슬이 깨지면 그 인간 역시 구슬과 함께 소멸하게 되지요. 그러니 저하께서 다시 소녀를 봐주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렸다가. 조금만 기다리면 저하께서 내게 돌아갈 것 같더냐. 그때 했던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 널 염모하는 감정은 그대로다. 이리 말씀하실 것 같더냐. 저하께서 왜 너를 버린 것 같으냐. 앞으로 왕이 될 저하께 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단순히 그뿐이야. 내가 저하께 어떤 마음을 주었건 저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저 권력을 위해 너를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던 분이었고 그랬기에 널 버린 것인데 왜 바보같이 그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연모 하니까요. 아주 아주 많이 연모하니까요. 저와만큼 소녀를 아껴주던 분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연모한다. 변함없이 아끼고 아낌없이 영모할 터이니 나와 함께 도망가자 도와야. 청명님, 저는 이청명 감히 죽은이 나를 대신하고 중재인을 빼돌리려 한 것이냐. 도화는 중재인이 아닙니다. 시끄럽다! 중재인을 빼돌리려 한 건 분명 큰 죄임이 분명하나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우인 너를 벌할 순 없지. 비켜라. 지금부터 중재인 도화의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다.
여봐라, 중재인 도화를 끌어내라. 이청명, 지금 무얼 하는 것이지? 감히 월나라의 후계자인 내게 검을 겨누는 것이냐? 저하께서 도화의 털끝조차 닿지 못할 것입니다. 왕족에게 칼을 겨누는 것은 반역에 해당되는 행위인 것을 모르느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여봐라! 감히 왕족에게 칼을 겨눈 청명을 포박하라!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